하나 둘셋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이거는 제가 24살에 취업을 해서 처음으로 마련한 제 자동차이고요. 저는 현재 증권사 창구에서 고객 응대를 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법인 업무라던가 개인 업무 전부 다 하고 있고 영업 직원들을 연결해주는 뭐 조금 중요한 역할 아닌 역할 그런 걸 하고 있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생활비가 이제 다른 동기들에 비해서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2년 동안 좀 열심히 모았던 것 같아요. 젊을 때 이제 외제차 타고 싶어가지고. 이거는 최근에 제가 산 지 이제 얼마 안 됐고요. 지갑이에요. 제가 핑크색을 좋아해서 핑크색으로 샀고 별건 없고요. 현금은 제가 현금 거지라서 현금이 없고 카드만 많이 있고요. 지금 제 지갑에서 가장 특별한 게 혹시 보이시나요? 1년 동안 꺼내지 않았던 제 보물인데요. 바로 부적입니다. 짠! 부장이에요. 저희 집 이제 절을 다니는데 1년에 한 번씩 엄마가 그 다니는 절 스님한테 받아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지갑에 넣는 거는 돈이 새어나가지 말고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오라고 그런 의미로 넣어놓고 다니는 거죠. 올해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쪽박이죠. 주식이 망했어요. 증권사를 다니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주변 지인들이 혹시나 이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냐고 여쭤보시는데요. 요즘 뭐 네이버라던가 기존 뭐 구글 이런 데서도 많이들 볼 수 있긴 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어플은 따로 있어요. 미쓰리라는 어플인데요. 이거는 네이트온이라던가 그런 메신저 같은 어플인데 이제 직업의 카테고리끼리 묶어가지고 이제 어플을 사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증권사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일반 제가 모르는 브로커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설명을 이제 찌라시 같은 거를 보내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100% 정말 정확한 내용인지 아니면 조금 거짓이 있는 건지는 저희도 알 수는 없지만 일반 사람들도 조금 정보를 알고 싶다고 하시면 이 어플을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10개? 이렇게 립스틱? 10개, 11개 정도? 아끼지 않아요. 이런 거에 다 쓰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출근할 때 늘 쓰는 기본적인 것들이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마스카라도 이렇게 두 개 쓰거든요. 얘로 먼저 초벌을 하고 얘는 이제 굳혀주는 이제 아이템인데 얘를 덧바르면 가루 떨어지지 않고 번짐도 확실히 줄어들어서 12시간 정도 일하는 저희 같은 개미들에게는 정말 좋은 이템이에요. 얘는 모두가 애정하는 견미립 팩트. 일단 얘가 방송에서 나오는 것처럼 에센스가 같이 함양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확실히 촉촉하고 근데 지속력은 확실히 커버력이라던가 지속력은 되게 안 좋아요. 뭐 잡티가 많거나 피부가 까무잡잡한 분들은 사실 이거는 비추. 보시다시피 피부가 좀 하얘서 아침에 한 번 바르고 퇴근할 때 한 번 바르고